제가 쓰고 읽는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재 대한민국 건국의 조부 국조라고 하는 저는 명명하는 분인데요. 스승님 그분의 일대기 다섯 권 중에서 마지막 권 각 권마다 15부씩 돼 있는 가운데 8부를 읽는 오늘은 2014년 11월 21일입니다. 제가 6부, 7부 읽는데 감기가 들어서 기침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다 오늘 병원에 갔어요. 약을 지어왔는데 기침은 좀 멎는데요. 오후 내내 잤어요. 지금 저녁 9시거든요. 그런데 이 약이 이게 수면제가 좀 들었나 상당히 졸리고 피곤해. 하나 이거 일부만 읽고 마치기에는 준비한 것이 아까워서 안 되겠고 나름 제가 최선을 다해 읽겠습니다. 아참 오늘 방해숙 전도사님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못난 나를 위해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요. 예, 방해숙 전도사님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시는데 생각 중이에요. 교회를 옮겨야 돼요. 그러려면 뭐 그거는 부과된 딸린 이야기고요. 좀 일이 졸리다 보니까 음성에 힘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8부 큰 제목 이런 것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어야 한다. 취소 이야기예요. 작은 제목 이상재가 쓴 가슴 아픈 취소 당대의 국제기구 한국인 한국인민치 태평양회의서 본문을 읽고 나서 최초의 한국인 저널리스트 제이슨 이건 서재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상재가 쓴 가슴 아픈 취소 되겠습니다. 취소는 7부 끝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이 있다. 내 땅인데 사기꾼이 등기를 이전해 가버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 법원에 가서 원인 무효 소송을 하여 되찾아와야 한다. 그런데 법원도 없고 법 자체도 없다면 이를 어쩌면 좋겠는가? 다음은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다. 남편을 묶어놓고 집안을 다 털다니만은 마누라까지 강간한다고 덤비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112에 신고를 해야 경찰이 긴급 출동을 할 터인데 몸은 묶였고 112라고 하는 신고할 경찰이 없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위 두 가지 경우보다 더 극악무도한 경우가 바로 일제의 조선 강점이다. 국토를 다 빼앗고 청년을 자기네 군대로 쓰고 아녀자는 성신대로 보낼 판이고 농사를 지으면 모두 일본으로 가져가 버린다. 문전옥당은 빼사 일본인을 이주시켜 주어버렸고 재산이란 재산은 거의 동양척 주식회사 소유로 옮겨 절반 가까이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분한 일을 당하였으나 국권이 없어 치안권도 법권도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몽땅 일본이 옳고 조선 발전을 위하여 일한 공동체라고 우기며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노예 취급을 해대고 있다. 도대체 누구한테 어디 가서 어떻게 하소연하면 내 나라 내 땅 내 조국 내 가족과 민족을 이런 불의의 일제 마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와 따져 무엇하랴마는 애초 힘의 축이 밀린 탓이다. 서양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든 일본은 아직 총 한 자로 만들 줄 모르는 조선쯤이야 칼과 활이 총과 대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만만한 싹을 본 터라. 나라 통째로 통틀어 해
훑어먹어버린 것이 1905년 을사강제늑약이며 이어진 1910년의 한일합병합조약이다. 이때 영원무궁토록 잊지 말아야 할 매국노가 몇 명 있다. 이들은 황제의 옥새를 탈취하여 조약의 도장을 찍어 그들의 앞에서 호요식한 을사오적이다. 앞서 말하였으므로 다시 또 지금 와서 그놈들 얘기를 할 시간이 없으니 다음으로 미루자. 국권이 말살되면 국민은 있어도 국민권은 효력을 잃는다. 뭐 법이 있어야 일본이 강제로 뺏은 조국을 내놓고 물러가라 할 일인데 아무도 우리 심정을 알아주고 편들어주거나 일제를 무찔러 내쫓아줄 사람이 없다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노예처럼 일제의 수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친일파로 짝짝꿍하고 편하게 살 것인가? 일본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에 뛰어들겠는가? 당시 2천만 민족의 1000분의 1에서 3에 해당하는 2만 5천에서 3만여 명이 목숨을 건 독립운동에 참여해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이끌어오기까지에는 무한한 고초가 뒤따랐다. 울분을 못 이겨 자결한 사람은 영원토록 조국 광복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탓이었다. 나라를 떠나 상해로 만지러 하와이로 가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고 도와달라 애원하고 사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결혼으로 발치기와 같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 일제를 쫓아내겠다고 자원하여 파병한 나라가 있었는가? 도무지 어디 가서 누굴 붙잡고 이런 불법 만행 강점을 설명할 길이 막막하게 그지없는 가운데 하루하루 흘러온 11년째가 된다. 1921년 얘기예요. 그러나 3.1 독립만세운동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계만 만방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일본은 불법 강점이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되찾아 우리도 우리의 주권을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 정부를 세워 우리 민족의 자주자강 민족 정기를 되찾아야 하겠으니 불법 강점자 일본은 손을 놓고 바다 건너로 돌아가라고 일제히 외치고 부르짖어 세계에 알린 만세운동이 3.1운동이다. 그제야 세계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게 강제 정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어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주권은 임시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정원 헌장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게 되니 취지한 바 1919년 4월 11일이었다. 작은 제목 다음 당대의 국제연합기구. 국제 그때 당시에 어디 가서 일러 바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세계가 있었는데요. 세계가 아니네요. 아래에 1, 2, 3은 국제기구이긴 하나 일제강점기 이전이라 참고로 기억만 해주기 바란다. 1, 2, 3은 그 이전이에요. 강점 이전이에요. 1. 유럽 최초의 국제회의 웨스트팔리아 조약. 아주 오래된 이네요. 1648년 10월 24일에 체결된 조약. 유럽사상 최초의 국제회의로서 독일어로는 베스트팔렌 조약이라 한다. 대한제국이나 일제강점 262년 전이다. 2. 네르첸스크 조약. 1689년 청나라와 러시아가 네르첸스크에서 맺은 국경 핵적 조약이다. 러시아가 계속 청나라 영토를 찔끔찔끔 침범하자 확실하게 국경선을 획정한 조약이다. 청나라가 최초로 러시아에서 벗어나 세계를 상대로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조약으로서 한일 합병보다 221년 전의 일이다. 3. 비엔나 회의. 역시 일제 강점과는 무관한 시기 강점 95년 전 1815년의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사후 수습을 위해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한 국가 회의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강점과 연관이 있어요. 4. 만국 평화 회의 아시죠? 1910년 이준 열사를 보냈던 국제 회의.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제창으로 세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제1차는 1899년 26개국, 제2차는 1907년 44개국 대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합, 군비 축소와 평화 유지책을 협의하였다. 이 2차 회의 때 월남 이상제가 고종에게 적극 권면하여 밀사를 보내고 이상설 이유종 이준이 파견되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간섭을 호소하고 한국이 회의 참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것을 항의하는 밀서를 전달. 을사 조약이 한국 황제의 뜻이 아니고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여 파기시키려 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해 이준이 분사한 그 회의를 말합니다. 5. 파리 강화회의. 3.1운동 직전 1919년 1월 18일 마침내 파리 강화에서 강화회의가 막을 올렸다. 강화라는 건 화목을 논한다는 뜻이에요. 강화회의는 그날부터 큰 6개월을 계속한 끝에 6월 28일 조인된 베르사유 조약으로 막을 내렸다. 6. 국제연맹. 1914 발발한 1차 세계대전 후에 설립된 국제평화기구로서 UN 국제연합의 전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축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사회 국제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8.15 해방 25년 전인 1920년 설립되었다. 설립 구성은 대전 중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미 진행되었으나 미국 대통령 토마스 웰슨이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에서 제청하면서 표면화되었다. 1919년 1월 개최된 파리 강화회의에서 집단안보와 국제분쟁의 중재, 무기감축, 개방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연맹의 규약을 정하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두었다. 창립 후 10년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독일, 이태리, 일본, 소련 등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 즉, 제창국인 미국이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의회의 인준 거부로 인하여 처음부터 불참하였고 영프 간의 의견이 많았으며 신흥 군국주의 세력의 도발에 대해 집단적 제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일본의 만주 중국 침략,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독일의 베르사유 조약 거부를 막지 못한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스스로 붕괴되었다. 1946년 4월 18일 개최된 연맹총회에서 해체를 결의하고 국제연맹의 구조와 형식 목적을 이어받은 UN 국제연합을 잉태 발족시킨 기구이다. 국제연합 이전의 국제연맹이에요. 7. 반기문 총장이 지금 사무총장으로 있는 국제연합 UN입니다. 드디어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UN은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활동은 크게 평화 유지 활동, 군비 축소 활동, 국제협력 활동으로 나뉘며 주요기구와 전문기구 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1945 10월 24에 일본 항복 8.15 한 총식 직후죠. 10월이니까 두 달도 안 됐죠.
두 달 후네, 두 달 후. 목적,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국제 협력 증진. 주요 활동, 평화 유지 활동, 군비 축소, 국제 협력 활동, 가입 국가, 2006년 통계 192개 국가, 지금 200 국가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부 소지지 미국 뉴욕 1940년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UN이라 한다. 이 명칭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고안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주축국으로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건의하였으며 1942년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체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제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덤바턴 오크스에서 해합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국 대표가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국제연합 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는 45년 6월 26일 국제연합 헌장에 서명했으며 폴란드가 추후 서명했다. 국제연합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국제연합 헌장을 비준한 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UN데이라고 해서 국제연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시이다. 주요 활동은 평화활동 유지, 군비축소 활동, 주요기구, 전문기구, 보조기구. 주요 기구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이 있다. 2001년 전 국제연합 사무총장 코피 아난과 공동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200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한국인 최초로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럴 데가 없었던 그때 일제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이 사무총장을 하는데 그 이상전이 살아계시면 통곡을 하고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 기뻐서. 8. 기타 카이로 회담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담 1차는 43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2차는 43년 12월 1일에서 7일까지 열렸다. 두 번째, 포스담 선언. 2차 대전 종전 직전인 45년 7월 26일 독일 포스담에서 열린 미국, 영국, 중국 3개국 순회회담 결과로 발표 공동선언. 9. 5대 열강회의. 드디어 이제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가느라고 이렇게 제대로 가야 되니까 월남 이상제가 지금 치설을 올리려고 하는 회의 일명 태평양 회의라고 한다. 3.1 독립 만세고 2년이 지나면서 위에 22개 선언서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독립 선언서가 작성되고 공표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방의 징조는 희미하고 일제강점의 악권은 갈수록 민족문화 말살과 극악무도한 마수는 커지고 있었다. 이에 1921년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5대 열강회의가 열리게 됨에 월남 이상계는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의 10배가 넘는 기미 독립선언 민족대표 즉 한민족대표 372명이 서명하는 한민족 역사상 대표성이 가장 방대한 글을 치서라는 제명으로 작성하였다. 3.1 만세운동으로 인해 일제의 우리 민족 지도자 감시가 한층 강화되었고 월남은 이미 일제의 감시 요인으로 지목된 터였기에 비밀문서를 만들고 서명을 받아낸 민족 대표 33인이 아니에요. 372인이에요. 물밑에서 받아낸 이 소중한 자료는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으나
김이 독립선언서나 무모 28 독립서에서 묻혀서 뒷전에서 빛을 보지 못한다. 필자는 이를 월남이상제가 쓴 가슴 아픈 치서라 단정하고 당시 이처럼 피 끓는 조국 되찾기에 영혼을 불사한 우리의 스승 이상제의 선생을 추모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 화려하게 되살아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전문과 더불어 주석을 붙인다. 국내 동포가 보낸 태평양 회의에 보내는 국내 동포가 태평양 회의에 보내는 지서 주석이 달려 있어요. 프리 한민정 비적근 대표가 태평양에 벌리는 글 서문이 있어요. 먼저 얼마나 길까요? 상당히 깁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거를 이제 본문하고, 하여튼 뭐, 이제 그 본문은 한문으로 돼 있고요. 한문하고 본문하고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건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이 지서는 이거는 보관이 돼 있는 문서입니다. 장선자네 집 돌아가셨는데 학교옹네 집에 있었고요. 이것이 그 맏아들 이상구 북경대 교수를 하다가 그 뭐니까 삼동반대 위에 무슨 교수로 있는데 저하고는 뭐 원래 선생 추모 때 여러 번 만났죠. 그 집에 보관돼 있어요. 그 집에 보관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게 그건가 하여튼 뭐 헷갈리는데 번역본만 읽겠습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뭐 국내에 제한 동포들은 화성돈에서 열린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표로 하여금 차를 동회의에 제출해야 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씩만 들춰보면요, 이 대한인민 건의서 작성은 국내의 월남 이상제 선생이 만들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좀 넘어가 보면 무릇 한국은 입국 4200여 년에 일관된 독립 자유의 국으로 상당한 문화생활을 작하였고 이래도 이 민족의 통치를 수한 사가 없었나니 차는 등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라 혹 이 민족이 한국을 침범한 시가 있었으나 한인은 무력이나 외교로 차를 다 뭐 이렇게 근태 이렇게 돼 있어서요. 풀이만 읽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태평양 회의에 올리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상해 모 씨에게 보냈던 바 그분은 이를 임시 정부 당국자에게 부탁해 워싱턴에 보내 우리 대표로 하여금 그 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니 원문은 본지 독립신문에 독립신문에 게재됐었네. 독립신문 대한민국 3년 뭐 몇월 며칠에 실려 있는 것과 같다. 주석 같으네요. 아래 지서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 애교위원회에서 1921년 8월에 대한민단 대표단을 조직하였던 바에 따라 조직된 대표단이 국내 우리 민민대표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아 만든 것이며 1921년 11월 11일부터 워싱턴 열강회의에 제출한 것이다. 여기서 전후란 제2대전을 말한다. 군비축도 문제가 그로부터 관건이 되었으나 지금은 감당을 못할 정도다. 이 취소로 이래 한국 문제가 대선전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정도의 언급으로는 평가가 미흡하다고 보인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알겠지만 3.1 선언서 선언문보다 서명자도 방대하고 내용도 알차 교육자료로 이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이나 돈이 필요하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나버렸네. 잘 움직였더니 이거 송신기가 떨어지네. 잘해야 돼, 이게. 아, 이거 사와가지고 지금 뭐야, 이거. 이게 지금 사원 기념으로 시험 겸용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어떤 일이나. 어떤 일이나 돈이 필요하다. 독립운동 때도 그렇고 이번 워싱턴 회의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삼엄한 일제 감시하에서 독립운동에 돈을 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서재필을 중심으로 몇 분이 부담하였다는 것에서 정의를 위한 인정을 열정을 고맙게 여긴다. 아직도 이게 편집자 줄 같으네요. 이미 이상재는 기미독립선언도 작성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천도교 측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부담하였기에 선언서도 천도교 교령 손병희 선생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번엔 당시 대한민국 전체 13도 대표와 260개 군 대표와 더불어 사회단체 대표 370 합계 645명이네요. 645명의 거대 인원이 서명하는 한국 독립운동사의 그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전 한국인이 총 참여한 역사적인 문서다. 이런 고귀한 문서가 잠들어 있음에 아쉬움을 금치 못하며 작성된 글의 내용이 얼마나 탄탄하게 구성되었는지 현대인의 눈으로 보아도 월남과 같은 필력을 가진 이가 누구인가 묻고 싶다. 과연 민족의 스승이시다. 가만히 있자. 이게 독립신문은 이때는 문을 닫았는데 이게 편집자주인데 이 원문은 이 한문으로 다 돼 있거든요. 이거 봐. 풀이만 읽어서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 자, 하여튼 이제 그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섰습니다. 본문 제목 한국인민치 태평양회의서. 풀이 한국인민치 태평양회의서 한국인민이 태평양회의에 올리는 글. 원문 생략. 화성도는 그 워싱턴은 화성돈이라고 했어요. 본문 생략, 프리서만, 읽겠습니다. 금년 11월 11일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태평양 회의는 정의 인도에 따라 세계 평화를 받도록 각 모든 민족들로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이 회의의 뜻을 높이 받들어 열렬히 환영하는 동시에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 한국 정부의 위원도 동참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 제가 읽고 박미소나 한양교가 통역하면 좋겠네요. 프리본만 통역본만 합니다. 진실입니다. 한국은 올 4200년에 걸쳐 독립과 자유를 누려왔던 나라이며 찬란한 문화를 펼쳐왔으며 한 번도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은 일이 없었으니 이는 우리 한국의 역사가 증명하오며 혹 타민족이 우리 한국을 침범한 적이 있기는 했으나 우리 한국인은 그때마다 무력 또는 외교로 그들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등이며 이를 무찌르러 국위를 높인 것과 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의 침략에도 국권을 보존하였다고 하는 것이 이의 실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예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실패하고 돌아갔고 우리 한국은 계속 독립자유를 누리고 살아왔으니 이는 우리 한국인 민족성이 독립자유를 존중하는 까닭에 이는 결코 다른 민족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함에 용납하지 않아야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이 민족의 제압을 수치 아니하는 증거로라. 아, 한국이 근대 실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대목 다음 프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한국은 최근 잠시 정치력을 잃었습니다. 하여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자 군국주의로 무장한 일본은 평화를 교란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던 중 마침내 한국에 손을 뻗치기 시작하더니만은 드디어 한국을 저들과 합병하였습니다.
한인의 교육기관이 핍소하여 취학 아동이 100분의 2에 미만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풀이합니다. 1. 현실 우리 한국인은 교육기관이 부실하여 상당히 누릴 당당히 누릴 인간의 특권이 교육인데도 취학 아동이 100분의 2 미만이고 다른 고등교육기관도 없으며 동양척시 주식회사는 지금 우리 한국의 옥토 3분의 1을 빼앗아 일본 섬나라 외놈들을 이주시키고 있으니 농사 중심으로 살아온 한국인의 생계는 박탈되어 뿔뿔이 흩어져 생계의 터전을 잃었으며 그 밖에도 공업이나 상업이나 같은 온갖 식산마다 일본인 중심으로 나가 우리 한국인은 살아갈 뿌리를 잃었으며 3. 게다가 한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인권과 문화, 도덕이 거반 파괴당하고 있어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종교학술 공예와 그 밖에 모든 문명이 일제에게 조회를 당해, 조회는 방해입니다. 당해 한국인은 영영 나고자로 전락해 인류 공동의 생존권조차 잃게 되는 위험한 지경에 들어왔습니다. 지구의 반대쪽 태평양과 맞닿은 요충국과 한국이 지금 일본에게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으니 이를 한국인의 위험뿐이라 하겠습니까? 실로 세계의 큰 결함이라 함은 한국이 세계평화에 영향을 가진 바라 할 것입니다. 동양평화는 쉽게 알 수 있어 한국으로 좌우됩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도 한국으로 인해 일어났고 청국과 러시아가 세침하고 일본이 전행함도 한국 문제의 결과입니다. 본래 한국은 동양의 요충이라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자리 잡아 한국은 실로 동양의 중심입니다. 또 지금의 세계 문제는 동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동양의 중심 한국의 문제가 곧 세계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아이, 지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번 태평양 회의의 의안도 또 한국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동양의 평화는 유지되지 못하고 동시에 태평양 회의의 목적인 세계 평화도 성취되지 못할 일입니다. 모쪼록 한국인의 안전이 지켜지고 어떤 타민족이라도 한국을 유린하지 못하게 되어야 비로소 동양의 각 관계 국가의 시의 쟁투가 끊겨 동양의 평화가 이룩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한국인의 민족성이 어떠한가의 문제와 세계 각국에 관련된 대략의 말씀을 드렸으나 결론을 말한다면 우리는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것은 본래 한국민족의 의사가 아닌 동시에 일본과 합병 조약을 체결한 대리 임금 순종은 광무 황제의 대리인일 뿐이요 한국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광무 황제는 그 태자에게 선의한 사실이 없으면 그때 체결한 조약의 원문을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대리하라 명하였을 뿐이며 이때 대리는 이것이 아닙니다. 대리임금은 국가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의 국가의 주권은 국가를 형성하는 민중에게 있는 동시에 이 주권의 대표자는 군주는 광무한계 고정이며 순종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주권 대표자가 아닌 대리 순종 임금과 합병을 체결한 것은 우리 국민이 절대 인정하지 못하기에 이에 우리는 일본의 한국 합병 자체를 부인하는 동시에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완전한 한국 정부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이로 인해 모든 나라를 합하여 우리 한국에서 파견하는 유언의 출석권을 요구함과 동시에 모든 나라는 일본의 무력 정책을 막아 세계의 진정한 평화와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건국 기원 4254년 9월 서명날인 자 이게 600 아까 몇 개국이라 그랬어요? 642개국 엄청난 3.1운동이 대단합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일제의 그 강점하에서 민족 대표를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대한민국 전체 13도 대표하고, 13명하고, 260개 군 대표하고요, 사회단체 대표가 372명, 학계가 645명의 서명을 받아서, 유엔이 없으니까, 지금 워싱턴에서 열리는 태평양 회의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 여기다 다 썼는가 모르겠는데, 아주 찾느라고 뭐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이 자료는 자료들이. 한번 써있는 거 조금만 봅시다. 국민공회 대표 이상재, 양기탁. 첫 번째로 나오고요. 황족대표 이강. 기독교 대표 이상재, 윤치호. 대동단 대표 이세호, 장혁. 여기 예, 지금 제가 보명호회 받들어서 이제 이거 그냥 부르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호명 이렇게 해도 좀 격이 낮잖아요. 그래서 호봉 봉호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봉하는 분들은 그 후손들이 계실 거예요. 자기 증조할아버지인가 한번 뒤에 들어보세요. 이 태평양에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국민공동회 대표 이상재, 양기탁. 황족 대표 이강. 기독교 대표 이상재, 윤치호. 대동단 대표 이세호, 장혁. 후손들 감사합니다. 청년일교단 대표 박영진, 이병호. 자유당 대표 김한, 김태동. 국민대회 대표 이재홍, 이관. 애국부인회 대표 최숙자, 신자관. 애국단 대표 전필순, 홍종기. 혈성단 대표 이충식, 박치훈. 광부단 대표 정태부, 윤병일. 국민의 대표 이량, 홍정우. 단군교 대표 정홍모, 안필중. 불교 대표 홍보령, 박한영. 태극교 대표 윤충하, 서기덕. 천도교 대표 정광조, 상준. 태을교 대표 이영로, 최봉묵. 서천교 대표 김연국, 김영결. 종교 대표들이 많이 나오네요. 태종교 대표 강우. 귀족 대표 김윤식, 민영규. 조선불교회 대표 이능화, 김태흠. 불교진흥회 대표 금홍조, 신미균. 유교 대동회 대표 성기운, 유병철. 유교진흥회 대표 리순하, 김영한. 대동사문회 대표 어윤적, 리광욱. 대성흥학회 대표 민경호, 조중관. 노동대회 대표 문탁, 노병희. 청년연합회 대표 장덕수, 김사국. 중앙기독교 청년회 대표 리병조, 홍경선. 불교 청년회 대표 금상호, 도진호. 천도교 청년회 대표 김도준, 박사직. 대종교 청년회 대표 박일병, 류현수. 학생대회 대표 전일, 김연의. 조선노동공동체회 대표 박이규, 유진희. 조선교육회 대표 유전태, 박일병. 고학생 갈도패. 어렵네요. 무슨 말이에요. 리재교, 최현. 하나하나 다 연구해야 돼. 상무연구회 대표 이광희, 위홍섭. 반도고학회 대표 장세달, 김시규. 여자교육회 대표 금미리사, 백옥복.
고학생 구제회 대표 금용응 김다현, 조선교육학회 대표 윤익선 박승구, 빈민주대구제회 대표 김주용, 유민회 대표 박영효 이복승, 청구유학회 대표 홍진유 심선택, 계명고락부 대표 김병로 고원훈, 조선경제회 대표 권병용 최진, 전국변호사회 대표 허헌 이승우, 전국상업회 대표 배동혁 주원영, 산업대회 대표 박영효 류병용, 전국의생대표 라영환 이희풍, 전국의사회 대표 오긍선 고인환, 전국한인철도종업원 대표 최인국 김용, 경기도 대표 홍순영 김만수 김종규, 경기도 대표 김윤면, 고양군 대표 최영년, 양주군 대표 이승구, 광주군 대표 이명우, 양평군 대표 조동순, 여주군 대표 조영규, 리천군 대표 박우양. 각 주가 밑에 있는데요. 서명자는 재미한인 50년사 391에서 393면에 의한 것이다. 재미한인 50년사에서 그 명단을 뽑았네요. 자, 645명을 다 호봉치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다음입니다. 한국인민치 태평양회의서 본문을 읽고 라서, 이건 이제 저자가 제가 쓴 글 같으네요. 여러분도 지금 같이 들으셨죠? 월남 선생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주의자여 애국자여 민족의 스승이라는 사실이 위치서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자가 월남 선생을 국내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글쟁이가 쓰고 싶은 글 욕심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월남 선생의 일대기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저는 월남 선생보다 102년이나 연하여서 월남 선생에 대하여 잘 모른다. 오직 드러난 자료에 근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다큐소설이라는 형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월남 선생의 취미가 무엇인가? 좋아하신 음식은 무엇인가? 자식 사랑과 가정사는 어떠하였는가? 주머니에 돈은 항상 얼마나 지니고 다니셨는가? 노봉은 매달 얼마나 받았으며 그 돈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얼마나 많으셨는가?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느 정도로 가슴을 찢게 하였는가? 재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가? 나라 일에 바쁜 분이 언제 어떻게 여자를 만나 사귀고 예식은 다시 올렸는가? 새로 만난 부부로 살았던 가정사와 일상의 대화는 무엇이었나? 이만하기로 하자. 월남 선생에 대한 궁금증은 아마도 이 책 10쪽을 채워도 부족할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사사건건에 대한 월남 선생의 당시의 심정이다. 가령 벼슬을 하라고 해도 거부하고 벼슬을 하면서도 안 할 일은 거절해버린 분이 월남이다. 그분은 어디를 보아도 뇌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기로 현재 살아있는 친손녀 이차선 권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내가 9살 적에 돌아가시고 나자 부유금이 5,6천원, 지금 돈 약 5억 되나 모르겠어요. 들어왔으나 사회장 장례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 모두가 살기가 어려워 이리저리 찢어발겼으나 한 사람도 넉넉한 후손이 없다. 월남 선생의 손녀딸이 했던 증언이에요. 는 것이다.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던 집은 꽤 크고 방도 4개였는데
월남 선생이 돌아가시자 주인이 바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오갈 데가 없이 모두 쫓겨나야 하였다. 새빵에 살았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 집 한 채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셔서 후손들이 모두 가난하게 살고 있다. 도대체 종이품이라면 추중은 숙록대부됩니다. 대전회통에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 엄청난 벼슬자리에까지 오른 분이 집 한 칸도 없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증손녀, 외손자 줄줄이 열댓 명을 남겨두고 어떻게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가 하는 것이 참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YMCA는 멀렘에게 어떤 대우를 했느냐고는 묻지 않겠다. Y는 비영리 단체임으로 멀렘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낼 제도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 탓인지 멀렘은 평생 흰 두루마기의 한복에 지팡이 하나로 사셨다. 한편 이것은 민족의 자부심이며 그분의 신조라고 높이 보아도 될 것이나 월남 집안에는 양복 한 벌, 구두 한 켤레가 없었다는 말도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갔느냐고 하는 질문이 나온다. 누구만큼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니다. 누구만큼 벼슬을 못한 것도 아니다. 누구만큼 말을 못하나 글을 못쓰나 머리가 나쁜가. 심지어는 미국 한 번, 일본 네 번, 북경 한 번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해외까지 나갔던 분인데 그 당시에 지구를 돌아친다는 것이 왕족인 민영이기라도 어려운 일인데 이렇듯 세상 물정과 돌아가는 국내외 사정과 지구촌을 훤히 꿰뚫어보는 희안을 가진 분이 월남 선생이다. 이런 분이 수신제가우 지국경친화를 모를 리 없는데 살아갈 후손에 대해 무대책으로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차승 관사님은 나이 9살에 다니던 동독소학교를 그만두고 전라북도 익산군 성동면 두동리의 외가댁으로 내려가야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자, 그러면 월남 선생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일로 78년 평생을 살았을까? 답은 한마디다. 쓰러지는 나를 살리고자 하는 일념에 세상 부귀 영화와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챙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애국지사의 사표라고 하는 말이다. 저자는 위에 쓴 치서를 자세히 읽고 나서 다시금 생각에 잠긴다. 당시 대한민국 전체 13도 대표와 260개군 대표와 더불어 사회단체 대표자 372명 합계 645명의 거대 인원이 서명하는 한국독립운동사의 그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전 한국인이 총참여한 역사적인 문서를 작성하여 치서를 올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점이다. 645명에게 그것도 서울역 광장에서 아무한테나 받는 서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반깊게 낚인다고 하는 저명인사들만 찾아다니며 645명의 유명인사들의 도장을 받았다고 하는 이렇게 큰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3.1운동 때도 월남이 앞장서지 않았다면 만만치 않았을 일인데 그보다 20배나 많은 사람들로 대한독립운동에 참여하게 하였다는 것은 월남 이상제가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노심초사 조국 광복을 위해 고심했는지 돌아가신 분의 유골이라도 부여 안고 여쭤보고 싶을 뿐이다. 더구나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였다. 일제강점기의 지방관리는 거의가 친일파들이다. 그 중에서 친한파를 가려 서명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는가. 상해 임시정부 10개가 해도 힘들 일을 월남 이상제가 혼자 해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그래서 얼마나 효험이 있고 거의 문제는 별개로 쳐야 한다. 이렇게 힘쓰고 애쓴 월남의 애국정신과 노고를 기억함이 마땅한 일이다. 저자는 이모저모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다. 믿는 사람, 아는 사람, 애국지사, 가슴이 뜨거운 독립사상을 가진 사람들. 아마 645명 가운데는 월남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줄을 타고 연줄연줄로 알아서 서명한 사람의 숫자가 혹 더 많을지도 모르겠고 더 적을지도 저자는 모른다. 요컨대
당시 대한민국의 단체라는 단체는 거의 전부 월남 선생이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최소한 그 모든 단체의 대표자 정도는 월남이 모두 직접 만났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순재와 재혼해서 살지만 집과 가정은 뒷전이고, 앞전에는 이런 단체장을 만나 치사를 만들어 독립을 쟁취하려는 열정에 열흘인지 백일일지 첫날일지 감히 상상을 하기도 어렵다. 그럼 단체장만 다시 들춰보기로 하자. 국민공회 대표, 황적 대표, 기독교 대표, 대동단 대표, 청년 예교단 대표, 자유당 대표, 국민대표, 애국부인회 대표, 애국당 대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이 59개 단체다. 공동대표가 있어 2명씩인 경우가 많고, 3인 공동대표도 있을 것이고 사무총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59개 단체가 아니라 조선 13대에 널려 있는 그 많은 단체가 친일인지 반일인지의 분석도 어려운 일이고, 잘못 접촉을 시도했다가는 정보만 유출되고 말아 그때부터는 방해 세력으로 적이 되고 만다. 그러니 이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월남은 왜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죽을힘을 다해서 치사를 올렸을까? 답은 역시 간단하다. 조국의 자주독립이며 상해 임시정부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보기 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나 믿고 손 놓고 잊지 못하겠어서 월남은 일생 일대의 이 엄청난 역사적 애국정신을 쏟아부은 것이다. 깊이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국가보훈처는 이 존귀한 문서를 다시 보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정신문화적 가치에 알맞은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더불어 1922년이 되어 월남은 북경을 방문하였다. 다음 해이기네요. 조선 YMCA 창립을 창설을 돕기 위한 행보였으며 YWCA에 이로써 김필례 김알란을 중심으로 한국 YWCA가 창립되는 이래 월남은 적극적으로 합력하였다. 네, 아, 다 돼가네요. 8부 마지막 작은 제목입니다. 최초의 한국인 저널리스트 제이슨. 제이슨이란 일제시대 서대필의 한국명입니다. 필립 제이슨. 지난주 세계 칼럼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신의 시의적절한 기고를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필립 제이슨 박사의 유익한 기사를 치렀다. 제이슨 박사는 원로 개혁파 정치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10대 시절에 한국 근대사에서 뛰어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옥균이 이끄는 당파의 적극적인 일원이었다. 그 젊은 애국자들이 서구 국가를 본뜬 새로운 체제로 정부를 개혁하려는 지도에 실패했을 때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다행히 또 도망갈 수 있었다. 제이슨 박사는 목숨을 구했으나 그의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은 그 당시의 정치적 형법에 따라 통상 사형에 처해졌다. 그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귀화하였고 미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 동안 마지막 황제인 순종으로부터 다시 후원을 받고 들어와 고문으로 일했다. 그가 모국당에 들어온 것은 1896년이었다. 그는 자신이 창설한 독립협회와 더불어 최초의 한국의 신문을 만들었다. 이상재 선생은 그의 초기 정치 동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박사 자신은 흰머리 하나 없이 지금 마흔을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정부의 깊이 인물이 되었고 순정한자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이 누설되었을 때 사람들은 왕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제이슨 박사는 2년 동안 고국의 동포들에게 귀중한 봉사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1919 독립운동 이후 제이슨 박사는 제외 동포들 사이에서 지도자이자 지칠 줄 모르는 일꾼으로 일했다. 그것에서 그는 약 2만 5천여 명의 회원을 둔 한국동지연맹을 창설하였다. 이것이 이제 연결고리를 제가 탄탄하게 묶진 못했군요. 예. 아무튼 이제 민족의 스승 월남이상제 다섯 권 중에서 마지막 5권 제 8부 읽어드리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제 제 9부를 읽어드리게 될 것인데 오늘 금요일이에요. 내일은 우리 아이들이 또 모이는 날입니다. 이 방이 작고 뭐 초라하죠. 나쁘게 말하면 이거 늙은 호래비 영감방입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방이다. 전 그거 뭐 확실해요. 그 이유는 뭐냐? 아이들의 방이니까. 미소, 현규, 은경이, 희원이 그 아이들 이 방을 그리 좋아합니다. 거기에 그 할아버지 50년 이상 차이 나요. 55년 뭐 6년 이상 차이 나요. 이 할아버지와 조선이 어울려서 아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눈곰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한국을 공부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성을 공부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책 읽기를 하고 말하기를 하고 글쓰기를 하고 아름다운 방에서 나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다 조상님들이 보시기에 예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상자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 마음에 들어 그러신다고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방은 예쁜 방이고 제가 하는 짓은 어찌 보면은 좀 괜찮은 짓 뭐 못된 짓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8부 읽어드리기를 마쳤으며 다음 주에 9부에서 몸 상당히 피곤한 상태예요. 안 피곤했으면 좋겠어요. 예. 힘이 드네요. 나름대로 지금 뭐 좀 예쁘게 읽어보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9부에서 뵙겠습니다.